아, 역시 삼성의 기술력은 따라올 수가 없지. 애플 폴더블은 2년 뒤에나 나올까 말까라던데. 네가 뭘 모르는구나. 애플은 한 발짝 느리더라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고. 아이고, 나오기나 하면 그때 말하세요. 아, 2년이면 갤럭시는 4번 접겠다. 4번 접겠어. 그폰 한가운데 있는 주름살이나 펴고 말하세요. 와, 애플 폴더블 언제 나오는 거야? 애플의 첫 폴더블 제품은 폴더블 아이폰이 아니라 폴더블 아이패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뭐? 이건 예상 못했는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또 흥미로운 IT 소식 준비했습니다. 바로 삼성이 애플을 향해 아주 꽉찬 돌직구를 던진 건데요. 삼성전자 공식 유튜브에 On the Fence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처럼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장 위에 한 남자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남자는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와우! 삼성 쪽에는 폴더블 폰도 있고 카메라도 엄청나! 라고 외치는데요. 울타리 안쪽, 그러니까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표정 보세요. 불안한 눈으로.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지? 우리도 저쪽에서 그것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Why? 이미 저게 다 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 애매한 표정. 이 표정으로 기다리는 건 우리가 항상 해오던 일이니까 라고 말하자 영상은 Time to get off the fence 라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즉,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죠. 이 영상에서 이 담장 위에 올라간 남자의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애플 생태계의 사용자들을 뜻하는 것일 테고요. 저 울타리 밖에 남자가 와우! 접히는 폰도 있고 카메라도 엄청나! 라고 하는 쪽은 바로 삼성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성은 애플 생태계를 벗어나서 삼성 생태계의 제품을 써보고자 하는 고민하는 소비자의 모습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 자체가 애플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뭐 1억 화소 카메라, 폴더블 스마트폰, 이런 새로운 것들을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듯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 애플 팬들이 보면 또 상당히 열받아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애플이 언젠가 폴더블을 내놓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미 이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담장을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9년 이후 매년 신제품을 내면서 폴더블 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동안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소식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애플의 폴더블 제품은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동안 애플의 폴더블에 대한 예측은 여러 차례 있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블 아이패드로 먼저 폴더블 시장에 출격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소식은 디엘렉에서 나온 것으로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가 지난달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의 도중에 한국 회사 대표자들은 애플이 2년 안에 첫 폴더블 기기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흥미롭게도 삼성전자의 분석에 따르면 애플의 첫 폴더블 기기는 스마트폰이 아닐 것이란 전망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이 폴더블 부문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이러한 예상을 한 것은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리서치 전문 회사 CCS 인사이트는 애플이 처음으로 접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이며 2024년에 이 폴더블 아이패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예측과는 제품군과 시기까지 정확히 일치하죠. 물론 삼성전자 쪽에서 이 CCS 인사이트의 분석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CCS 인사이트는 폴더블 아이폰이 2025년 이전에 출시되지 않을 것이며 가격은 약 2,500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는데요. 한화로는 무려 30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모두가 예상하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나올 것 같네요.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분석가인 로스 영은 올해 초에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공급망 작업 징후가 전혀 없으며 2025년 이전에는 이 폴더블 아이폰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후에 밍치 권은 애플의 첫 폴더블 제품이 아이폰이 아닌 아이패드일 것이란 예측도 내놓았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예측들을 종합해보면 애플은 2025년 이전에는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첫 번째 폴더블 제품은 아이폰이 아닌 아이패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폴더블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까지 기다리기엔 이 애플의 폴더블 제품 출시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지금까지 애플의 행보들을 살펴보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번 선두주자로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애플은 다른 회사들이 먼저 기술을 선보일 때 가만히 지켜보다가 경쟁사와는 다르게 한 수 위의 완성도로 선보이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펀치홀 카메라도 다른 제조사들이 이미 몇 년 동안 선보여 오고 있는 기술이었지만 애플은 이제서야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펀치홀 카메라를 내놓았죠. 처음 이 알약 모양 펀치홀 카메라 루머가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결국 애플도 펀치홀 카메라로 가는구나. 다른 회사에선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건데 이제 와서 넣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함께 선보임으로써 역시 애플은 다르다 라는 말을 들었죠. 듀얼 카메라도 다른 제조사에서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아이폰 7 플러스에서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동시에 후면 두 개의 카메라 간 시야 차이를 이용한 인물 사진 모드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죠. 이때도 남들이 다 하는 듀얼 카메라를 이제야 넣냐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듀얼 카메라를 이용한 인물 사진 모드라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애플은 한 발짝? 아니 두 발짝, 한 세 발짝 느리게 오는 대신에 남보다 더 완벽하게 혹은 남보다는 좀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기능과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여태껏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기대감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애플이 꽤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더라도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올 것이다 혹은 더 높은 완성도로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도 폴더블을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뭘 다른 걸 가져올 만한 건덕지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겠죠. 삼성은 이미 첫 번째 폴드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했었죠. 내구성이 너무 취약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게도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고 IPX8등급의 방수도 지원하죠. 또 디스플레이 내구성도 많이 좋아져서 거의 바타입 스마트폰에 가까운 그런 터치감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 폴더블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방진 문제, 배터리 문제, 접히는 부분 주름 문제, 무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에 대한 보완책을 애플의 폴더블이 들고 나온다면 늦게 나오더라도 역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애플의 폴더블 제품은 어떤 형태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점도 궁금해집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갤럭시 Z 폴드처럼 큰 화면을 접어서 쓰는 형태. 두 번째는 삼성의 Z 플립이나 모토로라 레이저처럼 길다란 바타입 스마트폰을 접어서 쓰는 듯한 그런 형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전에 유출됐던 애플의 특허 출원 문서를 보면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Z 플립과는 다르게 두 개의 화면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기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듀오와 네오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애플의 특허 출원을 보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화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자석에 의해서 이 자기 구성 요소로 두 장치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은 가운데에 약간의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폴드나 플립처럼 접히는 부분에 주름은 없겠지만 이제 어떻게 만들고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부분에 약간의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폴더
펴볼 아이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볼게요. 그래픽 디자이너 안토니오 디 로사가 만든 이 컨셉은 외부 디스플레이와 내부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아이폰 두 개를 붙여놓은 듯한 모습인데 영상으로 보면 갤럭시 폴드와는 다르게 이 접혔을 때 가운데 비는 공간이 없이 두 화면이 딱 맞닿도록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두 개의 별개의 화면을 이용해서 완전히 딱 접을 수 있는 아이폰을 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컨셉 디스플레이는 접었을 때 6.6인치, 펼쳤을 때는 8.3인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시면 iOS가 폴더블 아이폰에 어떻게 적응이 되는 지도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펼쳤을 때 홈화면의 디스플레이 오른쪽을 따라 이 위젯들이 추가가 됩니다. 마치 아이패드처럼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음악, 날씨, 시리 같은 것들을 위젯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확실히 내부나 외부 카메라 모듈 부분들을 보면 지나치게 작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 확실히 이거는 좀 행복회로를 많이 돌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이것과 비슷하게만 나와도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당시 2025년까지 삼성의 폴더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폴더블 스마트폰들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이게 과연 행복회로일지 많이 뒤처진 모습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사실 제 예상으로는 애플이 폴더블 제품을 뒤늦게 가져오게 된다면 아마 이걸 왜 접어? 라는 지금까지 그 폴더블 제품들에 계속 달려왔던 물음을 먼저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은 사실 지금도 충분히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휴대하기가 용이하지만 아이패드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접어서 더 작게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접어야 하는 이유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아이패드 프로 내보내면서 당신의 컴퓨터는 더 이상 컴퓨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패드를 접을 때도 그런 슬로건을 하나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과 같은 회사가 폴더블 기기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애플은 아직 이 카테고리의 제품을 발표하지 않았죠. 중국의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여태껏 삼성만큼의 완성도를 선보이지는 못한 만큼 폴더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을 제조사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삼성전자도 2024년에 애플의 첫 폴더블 기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으로서는 그 전까지는 애플과의 격차 를 확실하게 벌려둬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도록 일조했던 중저가 시리즈가 최근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저가폰 시장이 축소되고 해당 시장에서 강점을 지닌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도 거세지면서 삼성전자의 $400 미만 스마트폰의 8월 판매량 점유율은 지난 4개월 사이 5%포인트나 감소했는데요. 중저가폰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프리미엄폰에서는 애플의 위협을 양쪽에서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독주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폴더블에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첫 폴더블 기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혹은 2025년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폴더블 제품이 있는 삼성전자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혹은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2년 이상 애플 생태계에 머물면서 애플이 좀 더 완벽한 폴더블을 만들고 가져오기를 기다리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